골목길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헌어 수거함. 하지만 잇따른 문제점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데요. 허가 받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개인 말 그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무단으로 설치해놓고 수거하는 거죠. 이처럼 헌어 수거함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설치 및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건데요. 어느 곳에서 옷을 수거하는지 시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크기와 모양도 제각각인데요. 헌어 수거함은 거리 위에 문제아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계속되는 시민들의 민원에 지자체들은 운영 주체를 특정하고 수거함을 통일시키는 정비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혀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헌어 수거함들이 많은데요. 용산구청에는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한 건가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는 안 했죠. 왜냐하면 타구는 지금 그렇게 허가가 났으니까 구하고 협회하에 예.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용산하고는 아직 얘기는 지금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얘기는 되고 있는데 용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설치한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등에 헌어 수거함을 설치하는 건 모두 불법인데요. 현지 설치되어 있는 대다수의 헌어 수거함들은 불법인 셈입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선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가 관리하는 일부 수거함의 경우엔 용인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헌어 수거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의 없이 무분별하게 있다는 사람들이 의료함을 이제 그 갖다 놓다 보니까 그때는 그 이제 뭐 불법 틈짐을 묶고 막 그 낙수다 해가지고 굉장히 도심 인간을 흐리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서너 개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계 단체가 이제 협의가 결성돼가지고 내년 1월 달에 다 헌어 수거함 다 철거하고 이 불법 스티커나 이런 틈짐을 붙지 않는 새 통으로 싹 교체해야 됩니다 내년에. 서울 강서구는 2013년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되었던 불법 헌어 수거함들을 철거하고 현재 체계적으로 수거함을 관리 중입니다. 구 안의 수거함 총수를 제한해서 무분별한 설치를 막았을 뿐 아니라 공개 모집과 적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단체에 강서구 일대 헌어 수거함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요. 수거함 관리를 맡은 강서구 의료자원순환협회는 지역 내 13개 장애인단체와 9개의 보훈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약 2,500개 되니까 골목의 그 환경이 별로 안 좋았죠. 보행자의 불편도 있었고 또 그 차가 오가는 데도 불편도 있었고 근데 약 한 1,600개를 줄임으로 인해서 골목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요. 수익금의 일부는 그전에는 중구난방으로 뭐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현재는 뭐 그 수익금이 후원금으로 정확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된 옷들은 수출업자 등을 통해 현금화되는데요. 협회에서는 이렇게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헌옷 수거함은 업체 간에 갈등이 있었고요. 또 사회복지단체를 사칭하는 문제도 있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생상에도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서울시 17개 구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담보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자체들도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 간의 그 갈등을 봉합하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어려운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선의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각종 단체와 개인들 때문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헌옷 수거함. 이젠 시민들의 선의가 제대로 베풀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과 투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